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매달 봐드리는 이 띠별 운세 이렇게 만나는 말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말띠 분들과 사주의 이 오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말의 기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말띠분들이라든지, 혹은, 이 5월이라면 무슨 월이에요? 여러분, 6월, 양력 6월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오시에 태어나신 분들, 같이 보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민년 을사월이라는 것이요. 이, 보세요. 좀 이제 난해진다, 따뜻해진다라는 거죠. 예.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다 밖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게 을사월이라는 거는 5월에 있다가 이 하. 그러니까 이 화의 기운이 시작되는데, 을사월, 그 다음에 갑을 병, 5월, 정미월 이렇게 가요. 5, 6, 7월이 매우 뜨겁게 간다. 매우 뜨겁게 간다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뜨거움을 같이 섞는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형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인사신 형살. 그래서 무언가를 막 고치려고 하는 이 5월. 특히나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무언가 많이 뜯어고치겠죠. 예, 뭐 대통령이 이제는 청와대에서도 살지도 않는다면서요. 외교부 장관 그 예전에 쓰던 그 관사 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책이 많이 바뀔 거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고, 그 중에서 우리 말띠 분들은요. 내가 여기에다가 탁 뭔가 들어가가지고 중심이 돼야 됩니다. 형살이라는 거는 기와 세력의 혼잡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와 세력의 혼잡이라는 건 뭐냐? 내가 힘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그 머리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최근에 공부했던 걸로 바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써서 장기적인 계획을 써서 내가 해외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내 상품을 해외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일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회의할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Five of Staves 카드죠. 이러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힐 일은 분명히 있겠다. Nine of Staves 카드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많겠다라는 거고, 또 우리 기와 세력 중에서 머리 써야 되는 분들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편안하게 명상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물려줄 것은 물려줘야 된다라는 그 그림도 나타났네요. Six of Cups 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또 형살 있고 화가 많아질 때는 사주에 화 많으신 분들, 66년, 7, 8년생들 특히나, 혹은 병오일주, 무오일주들 보시게 되면요. 법적인 송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좀 삼합도 있고, 인오술 삼합이라는 거거든요. 삼합도 있고, 사오미 방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바쁜 게 뭐냐면, 방합이라는 거는 내 동료들, 내 친구들,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반면에 또, 긴 프로젝트!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 정기적으로 올리는 저처럼, 띠별, 이런 게 있다, 그러고 한다면은, 이게 장기적인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을사월에 짧게 여행을 한번 다녀와서 머리 식히고 이렇게 장기적인 쪽으로 나아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놓고 또 외국어 공부하고
또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었던 거, 오랫동안 묵혀왔던 거, 책 다시 꺼내서 유튜브 보고 다시 정보 확인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이민련 울사울이라는 거는 거시적으로 넓게 봤을 때, 거시적에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습한 기운이다라는 겁니다. 난습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장 들어간다. 내가 옷을 만든다. 내가 코디네이터다. 내가 미용사다 한다면은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이 난습한 기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 운은 상승할 것이다. 저는 보여집니다. 경쟁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화가 많은 분들은 예, 화병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열오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물상 좋아하시잖아요. 이민년 을사월이라는 건 이렇게 탁 나무가 이제 자랐습니다. 뿌리도 있고요. 이제 꽃이 폈어요.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통으로 가져가서 내가 태양이다. 아니면 내가 인공적인 조명이다. 쫙 비춰가지고 이 통으로 가서 갖다가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실리적으로 이용할 때는 나의 개성도 중요하고, 때로는 저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남들을 칭찬해준다.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끌고 온다는 것이 있지요. 자, 그러면 적어놓은 순서대로 볼게요. 54년생들이라든지 갑오일주들 보시게 되면 이 갑이라는 글자 여러분들 참 이게 참, 말 그대로 갑이죠. 그만큼 우뚝 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을사가 왔을 때는요, 내가 누구한테 좀 져주고 또 여러분들이 윗사람이다, 내가 좀 아니다 하더라도 좀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한번더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좀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66년생들, 그리고 병오일주들 보시게 되면은요, 일이 좀 많아지겠어요, 여러분들. 을사월이 이렇게 왔죠. 이민년 을사월이. 여러분들 많이 바빠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일 처리하기 좀 힘든 거는 여러분들이 좀,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직원을 뽑아 달라 그러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사장님은 직원 더 뽑아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그 눈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집 매매를 하거나 막 이럴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에 충이 많다. 자월에 태어나셨다. 자시에 태어나셨다. 말띠인데. 그러면은 이 매매운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많이 뜨거워지니까 뭐랄까요? 냉정함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78년생들이라든지 무오일주들 보시게 되면 무토가 이 을목을 받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새롭게 하는 그 프로젝트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달에는요. 사람들과 협업해서요. 그리고 좋은 직원을 한명 뽑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나의 제자를 한명 뽑아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면 그 회사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친척분들에게 좀 많이 베풀게 되면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들은요, 가을에는 그러면은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거 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 78년생들은 어디 주식이나 부동산 뭐 투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던 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리고 다니고 있는 회사, 그리고 내 남편, 결혼하신 여자분이라면 소중하다, 이걸 느끼실 겁니다. 자, 90년생들이라든지 경오일주들 보시게 되면요. 어우, 이렇게. 일단 이 카드 먼저 해석을 해보게 되면, Justice 카드입니다. 내가 내놨던 물건들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저울질 당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들을 사람들이 자꾸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조금 내 유명세가 좀 생기겠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좀더 투자해가지고 내 가게 만들고 이제 이런 운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미뤄뒀던 그 가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여건이 좀될 겁니다. 90년생들은 상당히 좀 사람들과의 합이 많다. 이제 뭐 취미생활 하라고 하면서 단체생활 할것 많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02년 우리 학생분들이라든지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죠. 혹은 임오일주들 보게 되면은요. 을사월을 봤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단 사람들과 많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나의 귀인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 몇몇 누구들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회의할 때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다음에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면접 보시는 분들은 이제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게 나타나고요.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서 내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금전운, 급 알바를 하더라도 분명히 금전운은 여러분도 조금 올라간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띠분들 천복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말의 기상처럼 그리고 5월에 이입 하루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제가 기운 드리니까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